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도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세 분의 특별한 손님 모시고 클래식 갤러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활동하시는 장르나 무대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음악을 통해서 또 달라진 모습들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박지원 씨와 박기영 씨 아름다운 노래 All I Ask of You 들어봤는데요. 언제 들어도 멜로디가 참 아름답네요. 네, 그죠? 뮤지컬 넘버 중에서는 정말 이중창 중에 최고의 네. 명곡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어떠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 평상시에 부르는 노래하고는 조금 다르실 텐데 어떤 뭐 호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어떤 자세가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좀 간드러진 그런 소리와 네. 성악에서 했던 그런 풍부한 발성 그렇죠. 이렇게 합쳐질 수 있으니까 좋더라. 되게 네. 날개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군요. 네. 정말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쪽 호흡을 막 쓰는데 정말 등이 너무 아파서
매일 거의 매일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받았어요. 괜히 천사가 되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곧 날개 나올 것 같다. 지현 씨 날개 좀 나왔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레퍼토리가 다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 행사에서 하는 레퍼토리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찬양 간증 사역에서도 너무 가요같이 제가 부르던, 그래서 한계점이 늘 있어서 하고 싶었던 노래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 곡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뮤지컬 쪽에서 알아주는 노래 있잖아요. 왜 지킬앤 하이드의 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네. 같은 노래는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었나 몰랐어요. 그냥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듣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나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뭐 네.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네. 제가 저도 들었잖아요. 네. 그 노래. 네, 하나님의 은혜. 네. 교회 제가 했죠. 제가 네. 같은 교회를 섬기고 네. 있거든요. 아. 근데 며칠 전에 찬양을 했어요. 네.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데 아 정말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그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그 얼굴이 네. 아, 지금도 뭐 눈에 선한데요. 저희가 그냥 잠깐 그냥 뭐 길게는 아니고요. 네. 예. 하나님의 은혜 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 먼저. 아, 지금 이 순간도 예. 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불러주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우 이렇게 아. 막 가슴이 이렇게 또 막 뛸려고 네. 그러지? 진짜 좋다. 이 감독 이어서 예. 네.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네. 주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바꿔서 부릅니다. 아 가사를 네. 바꿔서? 네, 바꿔서 뭐 이렇게 마지막 부분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과 함께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주님이 허락하소서 아, 브라보! 브라보! 아, 네. 아, 정말 이 뮤지컬에서 이제 곧 네. 러브콜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데요. 아, 요거를 편집 안 하셔야 러브콜이 옵니다. 네. 절대 편집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없는 동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을 그 전에 부르실 때랑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네. 것이 사실 뮤지컬 내용이 그렇게 막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김규익 선생님이 굉장히 리액션을 감동을 많이 받는 듯한 리액션을 해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거꾸로 네.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네. 요즘 뭐 재즈도 하고 탱고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클래식 하는 분들한테 레슨 받고 이렇게 성장하듯이 저는 거꾸로 재즈 하는 친구들한테 물론 제가 리더지만 어쨌든 그 재즈 이론이나 아니면 연주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거꾸로 이렇게 습득하고 있거든요. 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하나만 가지고 보다는 서로가 다른 것들이 융합하고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지금 세 분의 아티스트들은 정말 딱 적합한 네. 인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할 네. 때 네. 박경 씨가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그때도 제가 재즈 보컬 하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박기영 씨 그 보이스가 클래식적인 면하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알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정말 뜬금없이 내가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박기영 씨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시지만 네. 참 그 터닝포인트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뭐 신앙적인 걸 얘기할 때 김기 선생님이 조그만 목소리로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박지현 씨 노래 끝나고 아멘이라고 해주신 것에서 저는 진짜 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저도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랬더니 아멘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이 매주 정말 불가능할 것 같던 도전을 하시면서 많은 아리아를,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셨는데 기억에 남는 곡 있으실 것 같아요, 기영 씨도. 저는 우나보체 보고파 그 곡하고 예, 그리고 네. 이제 우승하게 한 저를 우승하게 한 까로노메 리골레토 중에서 질다의 아리아인데요. 그 두 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첫 주 때 제가 아베 마리아였어요. 가사가 없잖아요. 네. 아베 마리 계속 아베 마리 아베 마리아 끝나고 되는데 네. 2주차 때 악보가 9장인 거예요. 막 엄청나게 빠른 뭐 이태리어 굉장히 거의 멘붕 상태가 됐어서 제가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정말. 네. 굉장히 그게 힘들어서 정말 연습 과정 중에 이 체력적으로 좀 한계를 느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처럼 한번 어려운 거 했으면 네. 그다음에 좀 쉬운 거 주겠지 그랬는데 까르노메를 받고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악보가 몇 장이던가요? 악보는 4장이었는데요. 네. 노래가 너무 어려운 너무 거예요. 네. 고음도 많이 나고. 고음도 많이 나고 너무 어렵고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노래는 이제 누나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무대는 정말 내가 즐겁고 편안하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 전달을 하는 곳인데 네. 우리는 단 한 해도 그러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단 한 해도 기억해주세요. 이거 엄청 거죠. 랩하는 거 랩. 랩하면서 딱 3일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국제 콩쿠르 같은 거 나오면 네. 정말 뭐 거의 이거보다 더한 수준으로 수십 곡의 곡을 외웠고 가고 이제 네. 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네.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경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라운드에는 딱 24시간 주고 어떤 사람이 작곡한 곡을 딱 갖고 와요. 그럼 현대음악이에요. 현대음악이면 현대음악 아시잖아요. 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럼 저희는 그 멜로디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구조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짜리라도 막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곡들이 딱 나와서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외워야 돼요, 그거를.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서 지금 이제 실력이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거의 우리 두뇌 테스트 비슷한 거. 제 생각에는 이걸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을지는. 아, 그건 있어요. 노래 들으면 좀 금방 더 외워지는 건데. 그거 좋아진 건가? 가요 가사 외우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곡을 받더라도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네. 임태경 씨하고 카이 씨하고 네. 다른 카이 씨랑 한 방송에서 또 임태경 씨랑 또 한 방송에서 그 Time to Say Goodbye를 네. 불렀는데 이태리어가 Quando sono solo sogna lonely c'è un tempo che le parole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외우더라고요. 네. 네. 너무 편안하게. 네. 그거를 막 보면서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한 세네 번 부르고서 입에 익었네 이러고 딱 치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혼자 막 지금도요 뭐 이렇게 뭐 디아나 담나움, 뭐 네. 나탈리 드쉐이, 뭐 안나 네트레 네. 그런 그 뮤지션들 가수들 오페라 가수들 성악가들의 음반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한 거 들으면서 막 이렇게 따라하고 봄의 소리 말치에 막 꽂혀가지고 또 독일어더라고요. 독일어는 제가 넘사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네. 간절히. 네. 왜냐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저를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뭐
이렇게 뭐 음향적으로도 문제가 있게끔 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어긋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끔 하는데 그런 상황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할 거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 가수 최소한 무대 서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알았어요. 아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구나.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네.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으니까 그것도 참 큰 의미의 하나의 전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는 듣고 싶어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세 분 모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악적 한계가 올 때마다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런 네. 고비를 넘고 발전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저희는 또 더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쯤에서 그때 감동을 좀 재현해 볼까 합니다. 네. 리골레토의 카로노메 저희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카로 노메. 박기영 씨가 정말 어렵다고 해주신 게 노래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죠. 끝없이 이어지는 그 고음의 향연. 네. 대단한 곡이죠. 네. 김기재 선생님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연주자 입장에서 네. 야, 저게 어떻게 될까? 잘 끝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저기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근데 와, 이렇게 무난하게 넘길 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평생 클래식 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재주가 있어요. 이거 저기 방송 보시는 오페라 담당들이 좀 들어야 될 거예요. 아니, 저는 기영 씨가 노래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혹시나 아, 내가 진짜 클래식 성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혹시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뒤늦게 내 재능을 있었어요. 솔직하게. 네. 네. 저는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대중음악에서는 아주 많이 뭐 고음을 해봤자 E5 정도니까. 근데 그거보다 한 옥타브부터 높은 데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쪽 음은 사실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예, 그러니까 곡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그렇죠. 예, 열심히 맞아. 노력하고 내가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만큼 그게 딱 어떤 결과로 딱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뭔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이 네. 뿌듯해지는 게요. 네. 야, 왜 그렇게 나는 표현을 못했을까. 정말 클래식 음악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클래식 음악을 해오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내가 정말 흘린 땀만큼 그게 그대로 온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기영 씨 노래하는 걸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아. 정말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아, 또 정말요? 음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여유 있게 노래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나 긴장을 심하게 했냐면 밤의 여왕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끝에는 떨고 있었어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처럼 저희는 느꼈는데. 네,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막 떨고 있었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보이거든요. 떨림이. 네. 이때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저는 꼭 그래요. 노하우를. 저는 쫙 폈는데 떨려. 이게 저는 좀 항상 그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손 여기가 이렇게. 성악가들도 그렇게 해요. 아 정말요? 그럼요. 저희는 감정이 있어요. 풍부해서 떨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떨리고. 우린 쥐고 해야지 소리가 나니까 네. 이걸 뭐 좀 지키거든요. 이 리골레토 앉아 있어야 되고. 네. 네. 김킥 선생님은 첼로 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처음 잡으셨을 때부터. 34년? 근데 아직도 무대 직전에는 긴장되고 떨리시겠죠, 물론? 그건 당연히 네. 저는 오히려 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즐길 줄 알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전문 연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즐길 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떨림을 즐길 줄 알면. 네. 근데 그 긴장감이 없으면 좋은 연주는 절대 안 나와요. 김규식 선생님은 아내가 음악하는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내조를 해주시는지 또 궁금해져요. 아니 저는 제가 좀 시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원래 카톨릭 집안이었고 임신한 상태에서 계속 그 연기를 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진짜 천하무적이겠다 정말.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를 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러고 나서 무조건 나하고 교회를 같이 다녀야 돼요. 어차피 열심히 안 다니지 않냐. 그래서 하긴 그렇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상관없다고 그러셔갖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강한 여자예요. 강한 여자라는 거는 저도 되게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만 아니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 제가 이렇게 딱 상대를 해봤을 때 그렇게 센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왜 저런 분이 왔지? 임자를 만났죠. 네, 드디어 임자를 만났구나. 근데 그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제가 신앙이 부족하다는 걸 맨날 이제 초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대1도 시켜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뭐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혼자서 생각해 야 진짜 결혼은 제대로 했구나 참 고맙다는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스케줄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 정말 큰일이 생겨요. 아니, 정말 저는 역사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근데 그 순간이 또 하나의 자기 인생에 또 어떤 그러니까 전환점이 돼서 분명히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네. 김세아 씨께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방송이 끝나가니까 네. 마지막으로 영상 메시지 한번 띄우는 게 어떨까요? 분명 이거 어차피, 방송을 기다리고 네, 계시거든요. 어차피 예. 이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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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내 김세아 참 고집도 세고 천방지축인 남편 만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덕분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있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특히 더 감사드리고 우리 행복한 인생 주님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고마워.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인생에 음악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세 분이 나눠주신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장 귀한 가정의 이야기,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얘기를 나눠주셔서 저희 모두가 웃음 짓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변화와 도전 가운데서 그걸 잘 이겨내신 세 분의 이야기가 힘든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클래식 갤러리 오늘 정말 풍부하게 채워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음률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이 피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 어떤 시간보다 클래식이라는 그 정직하다는 그 말씀 그것도 기억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삶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사는 걸 넘어서 또 어떻게 쓰여야 될지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요. 100년, 200년 후에도 쓰일 수 있는 찬양을 저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후손도 들을 수 있는 찬양,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이 쓰시는 방향이 있으면 늘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음악 생활을 이제껏 해오면서 그 음악 생활의 딱 3분의 1이 이제 하나님 만난 시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도 저한테 이런 클래식이라는 장르까지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저는 그냥 가면 갈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사실 한 6년 전에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조건이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 얘기 못한다. 할 줄 모른다. 못한다기보다는 할 줄 모르니까 클래식 진행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프로가 나한테 왔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운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굉장히 이기적으로 갔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불러갖고 음악회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 가서 연주하라고 원내교회에서도 연주하고 딴 데 가서 연주하고 부르면 다 가서 연주하라고 그러고 얼마 전엔 여기 연예인 집회에서 연주하라고 그러고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오늘 딱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여길 왜 부르셨을까. 근데 그때는 왜 내가 하나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좋게 쓰시려고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자리든 제가 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음악으로 봉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곡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실 건데요. 네. 오버 더 레인보우 선곡하셨잖아요. 네.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무지개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언약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띄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곡을 특히 더 좋아하고요. 제가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선곡하였습니다. 네, 그 마음 듣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곡으로 또 마무리하게 돼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에 지치셔서 또 본의 아니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미움 잠시 접어두시고 편안한 곡 들으시면서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는 잊어야겠지만 우리 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감사와 기쁨이잖아요. 감사와 기쁨 떠올리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음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